끌고 다니는 두 남자를 소개합니다. 동방신기 최강창민 유로유로.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안 나오다가 2년 만에 컴백을 했어요. 예. 예. 해외 이렇게 돌아다니고 예. 이렇게 투어를 다니다 보니까 아하. 1년 8개월이 후딱 지나가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요즘 이제 국내 활동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고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내년이면 데뷔한 지 10년. 아니 했어. 10년 됐는데 저희가 그동안 저희를 많이 사랑해주신 팬 여러분들이 초등학생 분들이 지금 다 성인이 되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생 분들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혹시 아냐고? 아냐고. 몰라. 그러니까 삼촌이라고는 알지 누군지는 자세히 모르겠네. 이름만 들어봤고 동방신기를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번에 초등학생을 좀 노리고 나와야 되겠다. 아 초등학생들 때문에 컴백하신 거예요 그러면? 와. 지금서부터 이제 다시 초등학생 팬들을 육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번에 초등학생을 위한 노래 네. 이 노래 한번 들어봅시다. 딱 창민 씨 딱 안았을 때 이건 무슨 뭐를 표시한 거예요? 이거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데뷔해서 지금까지 늘 한결같이 사랑을 받고 네. 있는 동방신기한테도 뭔가 고민거리가 있어요? 그러게요. 아무래도 저희가 좀 공백기가 좀 있었잖아요. 1년 8개월 만에 이런 약간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는 게 좀 떨려요. 네? 진짜요? 네. 예전에는 신이고 패기가 넘쳤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재밌게 하려고 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어느 순간 저희도 모르게 대선배가 돼 있는 거예요. 어느덧. 네. 여기선 되게 어리니까 마음 편하세요. 아, 그러니까요? 여기가 대선배니까 어리광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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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민씨. 이 팀에서 제가 막내예요. 아니, 근데 우리가 그 객석에 나이든 네. 얼굴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4년 만에 아버지랑 극적으로 어렵게 여기서 화해했었잖아요. 대한이네 가족. 응. 어제도 많이 됐었죠. 대한이가 왔어요. 대한아! 되게 친해지고 되게 그렇다면서요. 말도 자주 하고. 집에 갈 때 차 안에선 이렇게 말 없었는데요. 도착하고 이제 외식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씩 얘기해가지고. 야, 오늘 어떠셨어요? 진짜로 이 아들하고 이제는 의사소통하고 하시는데.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하나 찾은 느낌이에요. 그 이 고마운 말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네요. 야, 그렇게 고마운데 빈손으로 달랑 오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 우승 첫 번째 우승의 주인공 남편의 한복 뒷바라지를 30년간 해오신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한복 힘들어하는 건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동정다. 저건 거의 생각이고. 자, 과연 30년의 한복 인생이 오늘 2승을 거두게 될지 기대하면서 오늘 우승자에게는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00만 원 상당의 상품과 함께 맛있는 스틱커피를 예. 보너스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다양한 고민들이 올라와 있을 텐데요.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추적자. 대표님 이러지 마세요. 도련님 제발 그만. 아이들이 위험해요. 어떨 때는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면서 뭐 예사롭지 않지만 또 아주 먼지 같은 사연도 있고요. 네. 어떤 거세요? 평범한 듯한 굉장히 심각한 사연이에요. 그럼 네. 오늘 예상해봅시다. 먼지 같은 제가 있겠다. 그 먼지 같은 사연을 제가 소개했었잖아요, 지난번에. 예, 예. 제 사연이 이제 마지막 사연인데요. 아이들이 위험해요? 예, 예. 저건 제목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아, 근데 니트에 붙어 있는 버프레이 같은 사연이에요. 니트에 붙어 있는 버프레이 같은 사연이에요. 이거 좋아 떨어지죠. 이렇게 버리면 없어지는. 예. 첫 번째 고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연만 봐서는 만약에 제가 이분이라면 엄청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요즘 시대니까 또 고민거리가 될 수 있는.